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제 동의대 한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과 2년 때는 이제 한의대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의대 특성상 졸업하면 이제 한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 공부인 인체 공부인 뭐 해부학, 근육학, 뭐 신경학, 생리학, 생화학 등을 통해서 먼저 기초 공부를 한 뒤에 본과 때는 심, 뜸, 추나 등 이제 심상적인 치료 술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년에 올라갈수록 저희가 이제 실습이 위주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본 적도 없고 다른 대학교에 이제 다닌 적은 없지만은 이제 보통 경남 한의사, 즉 부산에 있는 한의사분들 대부분이 저희 동의대학교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저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만약 개원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부산 한의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다면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요금률이 맞아요. 굉장히 다른 높죠. 학교에 비해서 요금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유명합니다. 보통 한 예과 때도 한 50명 있으면 5명 정도는 이제 1년 학기. 더 해야 되는 저희는 드랍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유급이거든요. 그런 률이 좀 높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저희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과 정시인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재학생 기준으로 한 1% 정도 그 정도로 들어오면 이제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문과는 오히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입결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이제 충분히 여기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이과신가요? 네, 저는 이과 수시로 이과 수시 혹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학교 내에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들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성적 같은 경우에도 항상 반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기타 동아리나 아니면 댄스 동아리든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잠시 조금만 참아주시고 대학교 와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시험표가 만들어져서 맞아요.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좀 단점이란 단점이겠죠. 이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과대가 일률적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모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과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과대랑 총무끼 세 명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과 2년, 본과 4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유급을 당하면 더 늘어나겠죠. 최소 6년이고 최대 무한으로 증직 가능. 무한까지는 아니고 재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네네. 네.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선택할 수 있는 교양은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그 대신에 예과 때는 이제 필수 교양이라고 해서 뭐 영어, 회화, 뭐 기본 영어 관련해서는 가야 캠퍼스에서 따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 학과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학적인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한 22학점? 네, 보통 20학점에서 22학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이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22학점이라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공강도 없고 학점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다고 수업을 누구나 힘들잖아요 사실. 어느 과 학생이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저희 과 학생들 중에 없겠지만 그래도 뭐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강 시간에 재밌게 놀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적응하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지요. 네, 저처럼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도 하면서 충분히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부는 해본 적이 없지만은 본대에서 동아리도 한번 해볼 뻔했고 그리고 한의대 내에서 동아리를 밴드 동아리, 학술 동아리, 연극 동아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극 동아리는 중간에 나갔지만
그렇고 이제 대학교 내에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시간이 없을 때도 잘 맞춰서 할 수가 있지요. 맞아요, 네. 저희들끼리. 실제로 같은 동아리, 약술 동아리를 하고 하고 있기는 있어요. 한데, 이제 선배가 고비가 힘들 때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동아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동아리를 함으로써 더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없어요. 연애할 사람들 다 잘하고 있고, 뭐 놀랄 사람 다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실습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해부 실습 작년에 했었고, 올해 본초 실습이랑 경락경락 실습 이렇게 3개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해부 실습 같은 경우는 해부학 교실에서 따로 하게 되고, 본초 실습 같은 경우는 본초학 실습실에서 네. 하게 되는데, 학년이 낮을 때에는 웬만하면 이제 학교 내부에서 고등학교 때 과학 실습실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실습도 실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 한의원에도 가보고, 혹은 이제 저희 부속 병원인 동호의료원, 동의의료원. 동호의료원에서 같이 실습도 진행하게 되니까, 조금 환자분들도 보고, 아니면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좋은 실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졸업하게 되면, 한의사라는 명함이 이제, 천천히 할게요, 직업으로 천천히 할게요. 뭐죠? 뭐라고 해야 되지? 한자 면허? 뭐죠? 한의사 면허. 응. 네, 한의사 면허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지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의사로 개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대부분 보원장, 남자분들은 보원장 많이 가시고, 또 여자 한의사분들은 많이 요양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 많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요양병원, 종합병원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 전 부원장이요. 혹시 어느 지역 보원장 가고 싶으신가요? 수도권 서울 쪽이요. 저 내년에 이제 졸업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쪽에 원장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러면 이제 서울 물가도, 서울이 정보도 많이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네.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MT도 이제 예과 MT, 또 이제 동기들끼리 MT, 이런 것도 자주 가게 됩니다. 본과에 들어오면 당연히 MT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동아리별로 합숙도 하고, 하고 네, 좀 겨울, 여름 방학 때마다 거의 방학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학교 생활의 연장선을 하기도 해요. 술자리 가서 이제 한의대 학생들은 뭐 하고 놀까, 혹은 과팅할 때 한의대 학생들 나왔을 때 뭐라고 물어볼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한의대생들 나왔다고 뭐침 어떻게 나요, 맥 어떻게 잡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그냥 놀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한의대를 일단은 지망을 한다면은, 환자분들을 치료해가지고 나도 따뜻한 마음의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첫 번째일 텐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한의대도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왔을 때 자기만의 노력을 해야 되고, 진료를 찾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 왔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와서 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6년 과정에서 예과 2학년이 제일 힘들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정말 시험 보고 수업하고 하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예과 2학년 지나고 본과 1학년 오면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본과로 진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빈 신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혜 그러니까 아저씨 아니겠지? 아, 이게 또 열심히 할수 있다고 길은 여러 가지니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네, 없습니다.